네, 오늘의 이슈 바로 삼성전자가 세대 교체를 진행을 했죠. 뉴삼성을 본격화했습니다. 반도체, 가전이 모바일 사업 수장을 한꺼번에 바꿨는데요. 또 이번 재편에서 눈에 띈 부분이 있죠. 기존에 나눠져 있던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을 세트 부분으로 통합을 했다는 겁니다. 이 콤팩트한 사업부 재편으로요. 제품과 서비스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겠다. 뭐 이런 부분인데 증권가에서는 이제 내년부터 메타버스를 비롯한 신성장 분야 시장이 본격화하면 이 스마트폰과 가전 이 두 조직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는 이 전사 차원의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체크해봐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일까요?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팀장이 한꺼번에 삼성전자가 수장을 교체를 했습니다. 굉장히 네. 혁신적인 단행이었던 것 같은데 또 젊어졌어요. 요즘에 이제 기업 분위기가 점점 그 젊은 임원들 위주로 좀 변화되는 분위기가 보여지고요. 이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뭐 기술력, 만약에 뭐 기술력인데 기술력에 대한 가진 부분 또는 만약에 또 혁신적인 좀 신사업에 좀 특화된 그런 CEO들에 대한 좀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의 개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. 삼성전자가 과연 8만 원을 돌파 할 수 있을까? 예. 그리고 삼성전자를 최고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코스피 지수도 다시 한번 또 3000선을 뛰어넘으면서 어느 정도까지 연말까지 갈 수 있을까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. 일단 삼성전자가 이번에 개편을 통해서 나뉘는 부분에서 저도 가장 두목할 부분은 사실 뭐 반도체, 뭐 시황 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대부분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맞습니다. 저도 이제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와 연계된 앞으로 그 세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오늘 그쪽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삼성전자 오늘 장에서도 상승력 가져가면서 지금 77,700원까지 어느새 올라와 있는 네. 상황입니다. 8만 전자를 좀 눈앞에 두고 있고 역시나 지수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중요합니다. 이 네. 이슈가 자, 어떤 종목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? 저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 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된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분위기가 결국은 지금은까지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종목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였다면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도 움직임이 예. 나타날 수 있다. 여기서 보여준 게 최근에 LG 이노텍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애플을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헤드셋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. 그리고 OLED 시장 쪽에서의 확대의 분위기도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디스플레이 쪽, 세트 분야 쪽에서의 저는 좀 관심을 좀 갖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네,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꼽아볼 수 있는 종목이 LG 디스플레이가 네. 아닐까 싶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네.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또 삼성이 OLED 시장으로 또 사실 진출을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요. 사실 기존에 이미 좀 계획은 하고 있었지만 쉽게 좀 시작할 수 없었던 건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 지금까지 선점이거든요. LG 디스플레이는 같은 경우 약 한 3년 정도부터 이 대형 OLED 시장을 좀 사실 선점을 하고 있고 높은 수율, 수율이라고 한다면 완성품 중에서 양품의 비율, 결국은 불량품을 적게 하는 그 기술력의 차이인데요.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워낙에 좀 지금까지 이제 선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는 사실 OLED 시장 쪽으로 진출은 해야겠지만 사실 좀 쉽지 않은 예. 부분이 좀 있습니다.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, 뭐 이제 대형 OLED 시장 쪽에서 사실 좀 특화된 부분이 있고요.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 지금도 이제 글로벌 OLED 시장을 좀 선점을 하고 있는데 삼성이 OLED 시장에 이렇게 뛰어듦과 동시에 사실 판 자체를 키워주는 효과. OLED 시장 자체가 지금은 전체 이제 대형 TV에 좀 지금까지 판매 주인은 좀 꺾였어요. 작년의 예. 기점을 꺾였지만 OLED TV 쪽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기존의 예상치보다 더 뛰어넘는다. 결국은 OLED TV 쪽으로 대형 OLED 쪽으로의 좀 전환이 좀 가속화된다라는 부분은 이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봤을 때 OLED 쪽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삼성전자가 뛰어들면서 LG와 삼성 모두가 네.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갈 것이다.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데 LG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꽤 나오고 있는 네. 상황이에요. 네, 예. 맞습니다. 뭐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이어져서요. 사실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주가가 사실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좀 조정이 좀 길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반등 신호가 왔는데요. 이제 이런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사실 전고점으로 봤을 때 아직도 지금 좀 따라가긴 좀 쉽지 않다. 지금 27,000원 올해 이제 2분기에 이제 전고점을 찍고요. 지금은 한 22,000원대 가격선을 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. 일단 저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통과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20,000원에서 22,000원 사이 정도면은 매수하기에 적당한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